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마이웨이 가사처럼 음악이 제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트로트는 사실 벼랑 끝에서 선택한 장르였습니다. 장르를 선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너무나도 잘 맞는 옷이었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동굴 보이스라는 그 별명을 붙여주시고 나서 사실 그 저의 존재를 알린 노래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라는 곡이에요. 그래서 그때 노래를 원래는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이렇게 가볍게 부르는 건데 최대한 이제 저의 장점을 살려서 저음으로 불렀는데 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이게 좀 울림통이 커서 그런 별명을 좀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. 항상 이렇게 어딜 가든지 팬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이따가 노래할 생각입니다. 하고 싶지 내가 봐도 무모했었지 꿈 하나 믿고 그냥 덤비고 깨지던 철부지그 시절 돈보다 중요했었지 누가 봐도 바보 같았지 어두운 밤마저 아름다워 나왔던 그때가 정말 좋았었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전과는 달라지는 시람 뭐 없이 나 이만 먹은 내 모습 가끔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의 멋진 예술이지 살아가는 자체가 한편의 멋진 예술이지 나에겐 지금 하는 이 소주 한 잔도 멋진 인생이지